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강세에 상승 마감한 반면에 특히나 수급이 IT 업종 쪽으로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약했었습니다. 남북 경협주 바이오주가 밀리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는 0.4%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또 국내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쓸 이주열 총재의 코멘트까지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IT 관련 중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들이 밸류 체인에서 하반기에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워닝 머티리얼즈 소재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동사 최대 고객사인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규 라인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 비중이 전사 매출의 85% 수준이고 이 중에 D램 매출 비중이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삼성전자의 D램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D램 투자는 5년 만에 신규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사의 최대 실적 확대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려가 높았던 디스플레이형 가스의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플렉스블 OLED 라인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5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스블 OLED 라인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OLED 관련 밸류 체인들이 주가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제외됐던 레이저 믹스 제품의 공급도 재개되면서 추가적인 실적의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상품 대비 매출 총 이익률이 15에서 20% 가량 높은 제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작년 1분기 48%였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올해는 1분기 55%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회성 이슈 등으로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고객사의 신규 라인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소재 수요라든지 동사 실적도 다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규 투자가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도까지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답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다양한 품목 포트폴리오 보유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동사의 저평가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 6% 급등을 보였었던 반도체 소재주에서 워닉 머티리얼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을 말씀하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선택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기업 5년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먼트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탑픽 종목 공개 시간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 시간 전문가의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박용경 팀장님의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한 추천주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나이티드 제약과 국보 디자인은 매수가 부근에서 아직 큰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박용경 팀장 하면 바로
바로 현대상선이죠. 지금 22%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십니다. 자,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8종목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9% 가까운 수익을 기록 눈앞에 두고 있는 셀바스 AI가 눈에 띄는데 5월 17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테스 역시 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SKC 코오롱 PI 5월 17일에 주셨었는데 지금 2%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탑 8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4위부터 8위 종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신섭 소장의 호텔신라가 4위인데 지금 18% 수익이 나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카페24 약 열흘 만에 15%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SK하이닉스 최근에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18%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비즈니스온 박동현 본부장의 서울 반도체도 15% 이상씩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탑3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여전히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신인섭 소장의 아시아 시멘트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50% 가까운 수익을 유지 중에 계시고요. 이재래에 계시는 박용경 팀장님 현대상선 22% 수익으로 2위에 왕관을 쓰고 계시고 신인섭 소장님 아프리카TV로 1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남북경영주가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가시화가 점점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은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그룹주 자체가 전체적인 뭐 건설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주 관광 쪽 그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큰 폭의 진동폭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신호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거래량도 들어왔고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북한의 태도가 지금 크게 큰 틀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간간히 던지고 있는 뭐 원래는 저희도 이제 기자들 몇 분 초청해서 북한 핵실험 폐기장에 이제 취재를 허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가능성을 좀 완전히 열어두는 게 아니고 일단 협상의 여지를 좀 두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협상 카드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변동은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 경협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는 8월 15일 그 이상가족 상봉이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광복절 타이밍에 한번 그때까지는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일단은 120일선과 60일선이 거의 맞닥뜨리면서 5,000원선까지 이제 맞닿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조금 5,000원 중반대 왔을 때는 추매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리를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수익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뭐 올해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2010년에서도 최고점을 찍었던 현대상선이고 지금 4,000원대가 역사적인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한 코멘트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손효로 팀장님, 매수한 지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셀바스 AI가 지금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정말 바닥에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번 주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매수가 쉬우면 매도가 어렵고 매수가 어려워야 매도가 쉽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은 있지만 과대 낙폭이 발생한 종목이고 과대 낙폭 발생 시에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차트를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점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려
달려 있는데도 이것도 이제 외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인 것으로 보아서 지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매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점 높이면서 이제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관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셀바스 A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하면은 느긋하게 제약바이오 장세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바스 AI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박용경 팀장님. 네, 오늘은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희 코스피 주식시장을 이끌면서 좀 반도체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지난 4월 동안은 외인 기관이 좀 많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5월 말 들으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 D램 쪽에서 고점 논란이 좀 완화 해소되는 쪽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IT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월 24일 목요일장이 개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반전을 이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0.1%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51,8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무려 7% 가까이 올랐었죠. 오늘은 장 초반에 찰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제 종가 수준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95,400원 선이고 장중에는 어제 9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두 달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은 소폭 오르는데요. 0.5% 정도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반등하면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오르는데요. 중국이 선정한 전기차 배터리 우수인증 업체 명단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고 오늘도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주가는 오늘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됐는데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대 글로비스 분할 합병 철회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 좀 강세가 있었었죠. 오늘은 살찌른 매물을 막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어제 종가보다 0.3% 올라온 247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돼서 870선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고 계신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약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7% 반등 주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HLB의 주가가 1%, 바이로매드도 2.3%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어제 메디톡스의 주가가 3%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강세 흐름이 돋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5%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9%,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구나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오르고 있고요. 이제 나도가 우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듣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지금 포트에 세 종목이 있으신데 오늘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제시를 하실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제가 2000원대부터 작년 제가 방송을 3월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5월달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3000원대에 제 주변에서 고점 논란이 좀 있었으면 3400원대 제가 주변에 좀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 고점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 주변에서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주가가 6,800원, 6,700원, 최근에는 7,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6,800원 선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한공통신은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5G의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주 재료인 광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전공정을, 이제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단계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한 1에서 5까지 공정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만 할 수 있고, 2만 할 수 있고, 3만 할 수 있고, 4만 할 수 있고, 각 분야에만 할 수 있는 건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1에서 5까지 전공정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전 세계에서 그런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작년 2017년에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잘 이뤄내서 흑자를, 대규모 흑자를,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작년에 플러스 150억 정도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흑자를 잘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한 이유가 일단은 광섬유 공급 부족 사이클이 지금 왔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공장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지금 공장 입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공장을 다시 한번 증설을 하면서 부족한 그 광섬유의 공급 부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전 세계 그 글로벌 부분에 좀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갖춰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까지 지금 글로벌 광섬유 수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보다 2021년이 약 두 배 가까이 지금 공급이 늘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로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공급 부족이 2016년 말부터 시작되면서 2017년 작년에는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도 지금 계속 가격 상승,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광섬유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광통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RAM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계속적으로 신장시켰다면 대한광통신의 주가도 광섬유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대한광통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상향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글로벌적으로 콩고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정부에서 수주를 받을 만큼 굉장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여전히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를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로 좀 잡고 중장기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7,000원 이상으로 7,500원, 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되면서 여러가지 16만원 선까지 한번 갔다가 여러가지 조정을 카카오뱅크가 시중에 나오면서 여러가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너무 광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카카오뱅크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좀 저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톡을 여시게 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너무나도 편리하게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톡에 은행과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송금이 너무 편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카드 설정이라든지 대출 조회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 속에 이미 익숙하게 좀 다가왔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11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11만 원이다.
그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금 박스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갇혔던 기간이 지금 4월부터 5월 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이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죠.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하겠다. 이 카카오엠이 지금 멜론과 지금 카카오가 지금 합쳐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 뭐 플랫폼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카카오라는 그 회사 안에서 뭐 사업 분야를 나누어서 콘텐츠면 콘텐츠, 플랫폼이면 플랫폼, 사업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뭐 그 멜론 그 엔터테이너 사업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분리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독보적으로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문적인 분야들이 한 회사의 전문적인 분야, 전문적인 산업들이 동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물줄기들, 뭐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줄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다. 두텁게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AI라든지 카카오뱅크에서 좀 부족한 부분, 뭐 대출 쪽이라든지 고객을 목에 간다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비용성 부분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 그리고 게임 산업, 뭐 카카오 게임즈도 언제 또 합병 이슈를 또 발표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기반들을 좀 다져 나가면서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축적을 해 나갈 수 있는 단계를 좀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를 독립해서 사업을 좀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 AI 사업을 좀 강화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뭐 카카오에 보시면 멜론 그러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멜론 유료 가입자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는 부분도 또 염두를 좀 해두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지금 계속적으로 11만 3천원 선을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13만 2천원으로 단기적으로 좀 드리되, 여기서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15만원, 15만 5천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 양대 그 IT 사업을 이끌고 있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IM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M텍은 조금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IM텍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나 LG V 시리즈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반도체에 들어간 세라믹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IM텍이 최근에 그 블록딜을 좀 하면서 뭐 유상증자도 하면서 뭐 그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면서 지금 대표이사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젊은 대표이사로 좀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열정적인 대표이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뭐 부동산업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서 보면 돈 안 되는 사업부를 다 잘라내겠다. 세라믹 사업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부 외에는 다 돈 안 되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IM텍 회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IM텍이 지금 상장을 했었을 때는 13,000원의 주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상장을 했었는데, 그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3,000원 선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2,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질 것이다라고 시장에 조금 뭐 표명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그래도 한 3,000원까지,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하고 있는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을 했지만 그 과정이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2,100원, 최저점 2,1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성장을 하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모멘텀을 조금씩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작업, 그러니까 좀 회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환사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를 하는 것들, 그리고 부동산하고 추가하는 것들, 왜 추가했는지 조금 투자자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뭐 업종 추가는 괜히 회사에서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사업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업종 추가를 해서 여기 좀 덤벼들어야 되겠다. 뛰어들어서 뭔가 좀 계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면서 사업성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사업 검증을 하면서 매출을 좀 키우고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커 나가면서 주가도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밟아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사업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V 시리즈에 들어가는 뭐 볼 타입의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이 좀 많이 죽었다. 그리고 특허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사업적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게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이 뭐 물론 아이폰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충분히 진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로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3,000원 초반대, 분명 2,900원 후반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00원 정도는 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평선이 거의 다 만나서 다시 한번 상승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는 한 4,400원 정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 드리겠습니다. 예. IM텍은 오늘장에서 1% 이상 밀리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새로운 종목 세 종목을 봤는데 모두 장단기 매력도가 100%였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창스틸입니다. 네. 대창스틸은 1980년에 설립되어 철강제 및 건축 자재 가공,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동차, 가전, 건설 및 산업용 원자재 냉연 코일을 생산하는 종목으로 남부 경협과 전기차 수혜를 동시에 입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유감스럽게도 2018년 1,4분기에는 적자를 달성한 기업이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종목은 사실 모멘텀과 수급이 충만하면 펀더멘털 약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근래 상승한 이유는 사실 남북 경협 관련 수혜였는데 북한의 갑작스러운 고위급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무제한 연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점차적으로 낙폭 줄어들면서 밑골이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한중산업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열리는 날인데 그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멘텀과 수급을 갖췄으니 이제 효율적인 매수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권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야금야금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무작정 긍정적인 이슈를 예상하고 시초가에 잡기보다는 오후장에 좀 휩소 발생 시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휩소 발생 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4,750원으로 매수가를 설정하겠고요. 네. 남북 경협이든 한중 장관 회의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지지권 이탈할 수 있는 4,55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호재성 모멘텀 표출 시에는 단기적인 반등 발생해서 최종 목표가는 6,100원으로 설정해 왔는데 중간 좀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이 회사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주력 제품으로는 보툴리눔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다른 수혜 종목들과는 다르게 추세에 단단한 지지구와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 높이면서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액상형 보톡스, 이노톡스가 임상실험 제3상에 들어간다는 이슈입니다. 현재 제약바이오가 약간 펀더멘탈이 부족해도 모멘텀과 수급으로 역전하던 시절은 지금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점에서 옥석 중에 옥석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코리아 지수를 판단할 때 메디톡스를 편입해야 된다라는 이슈를 보여주면서 이제 메디톡스의 이제 성장성을 보존해주고 있는 데다가 5월 한 달 동안 지켜봤을 때 5월 9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외인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노톡스 임상 성공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이 모멘텀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날 학수고대하면서 조금씩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저랑 같이 올려보면 되겠는데요. 네, 메디톡스 역시도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제약바이오 관련 대출 루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로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가뿐하게 단기적인 반등 나와주면서 지지구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라는 것이 언제나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시초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오늘도 좀 양봉 보여주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시초가로 매수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외인의 탈을 빌려쓰고 오후에 최저점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제가 65만 원을 잡아왔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 단기적인 조정받는 모습 보면서 좀 매수가를 68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 매수가를 68만 원 정도도 잡을 수 있겠다. 네, 68만 원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일단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인 휩수마저 이탈하는 59만 원을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아마 손절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 목표가는 이제 박스가 상단부인 73만 2천 원 이상을 잡고 대응을 하겠는데요. 역시 중간에도 단기적인 저항구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입이 좀 아픈데 펀더멘탈 충만한 가치 투자 종목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지전자인데요. 이 회사는 무선통신용 중계장치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5G 5세통신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정부가 6월 5일에 5G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5G 관련 기업들이 이 경매 전후로 상승세를 올라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듯이 기본적 가치와 기술적 상승 가능성이 충만한 종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018년 1사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연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 수혜를 입으면서 급등한 물량이 이제 5G 모멘텀이 사라지고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한 실적을 냈다는 공시를 토대로 차익 실험 및 투매 물량이 나가고 현재 바닥 구간 확인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차익 실현 및 투매 물량이 나왔지만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밑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에 보여주면서 지지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지지관 이탈하지 않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으로도 단단한 지지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12,400원을 최초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5G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못해서 지지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가를 지지구간 이탈하는 11,000원으로 잡겠고요. 그 다음 경매 결과나 차후 5G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는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5,600원 이상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도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인 저항권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도 지속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손여로 팀장께서 세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데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후에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코멘트로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종목씩 탑픽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핫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진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진의 주가가 어제부터 좀 움직였어요. 어제 10% 이상 급등을 했고 지금은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이게 남북 경협주로 묶여있는 거죠? 네, 일단은 원전 폐쇄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전 폐쇄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 영역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맞물린 거죠. 오늘 북한에서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했는 뉴스와 지금 우진에서 사업 영역 확장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잘 맞물리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진 같은 기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2016년, 2017년 크게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5천에서 7천 사이. 그러니까 뭐 급락을 2016년 말에 한번 해주면서 1년 동안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물량을 좀 모아나가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크게 터뜨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일단은 테마성이 너무 강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왜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팔자리고 지금 살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성장성을 보려면 지금 핵폐기를 좀 원전 폐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나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서서히 나와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 너무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갑자기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실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지금 매수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급하게 들어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어제 7% 가까이 올랐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또 오르면서 최고가를 95,900원까지 높여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할지 좀 여쭤볼까요? 손여루 팀장님. 네, 우선 뭐 SK하이닉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어제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의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인의 매도세에 이어져 왔었는데, 외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농락하기 위해 그동안 매도해놓고 쌓아놓았던 자금을 지금 IT 대형주 위주로 매수한 데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DRAM을 납품하면서 2, 4분기에도 지속적인 추가적으로 실적 향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외인이 현재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매수해오면서 현재 신고가를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갱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쉽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한 번 걸리면 강하게 걸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좀 섣불리 다가가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선 뭐 시초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한 1에서 2% 비중 정도면 괜찮겠지만 뭐 5%, 10% 넘게는 약간 부담되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즐겁게 매일매일 조금씩 쪼개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느긋하게 다시 전저점에서 잡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청인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분단이 추천하는 탑픽주, 이어서 수익률 리뷰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청인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16일에 주셨던 대림 CNS가 어제 장 종가 기준으로 7%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거침없이 계속 우상향을 그려왔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보합권으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선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이 금요일이고 주말이 껴있는 부분이어서 현 가격대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다음 주 정도에 강한 상승 시세 분출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가격에서 지금 보면 17,333원 이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너프하게 보셔도 되니까요. 네,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KINS라는 종목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듣기엔 조금 생소한 종목이신데 KINX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동 및 인터넷 회선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통신 인프라의 경우에는 국가 기존 통신망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고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박스권 매집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였고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대주주가 가비아의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보율, PER, ROE, BPS, EPS 전부 다 양호한 기업입니다. 재무 건전성도 좋지만 기술적 접근 측면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네트워크 회선을 제공하는 회사 특성상 서버를 중단하거나 파워체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긴 침묵 속에 반등을 한 회사이고 평균 매직 가격이 15,000원대임을 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장 후 처음 신고가이기 때문에 고점에 매물대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만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KINX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의준 팀장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향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의준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전장 흐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르면 오늘 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수도 함께 움직여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2% 상승하면서 2472.45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80선까지 올라섰다가요. 다시 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330억 규모로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396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0.77% 하락하면서 51,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0% 상승하면서 95,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현재 2.52% 상승하면서 26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 진출로 현재 성장세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1.04% 하락하면서 14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1.13% 상승하면서 35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FDA로부터 이 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4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0.15% 상승하면서 현재 34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중국이 선정한 전기차 배터리 우수 인증업체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1.81% 상승하면서 5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54% 상승하면서 873.8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4선까지 올라섰던 코스닥은요, 여전히 8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312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5% 상승하면서 9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도 1.48% 상승하면서요, 7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4.48% 상승하면서 12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는 자사의 당뇨병성 신경병 등 치료제가 FDA로부터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어제 밝혀졌습니다. 현재 나노수는 6.75% 하락하면서 8,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가 4.22%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중국과 미국 등지로 해외시장 진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69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M은 오히려 0.45%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70% 상승하면서 9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GKL이 현재 4.24% 상승하면서 28,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도 현재 4.19% 상승하면서요. 18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3.91% 상승했고 한온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아차가 3.42% 하락하면서 32,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L도 현재 3.16% 하락하고 있습니다. OCI도 현재 2.93% 하락하고 있고요. 일진 머트리얼즈도 현재 2.36% 하락하면서 3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23%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부터는 SK하이닉스, 3위는 S모,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우리종금,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대아티아이, 그리고 8위는 우르비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미국발 훈풍에 어제 5거래일 만에 5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오르면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램 가격 상승 등 업종 호황도 함께 예상이 되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0.97% 하락하면서 5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위인 우리종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리종금은 우리은행 지주 전환 선언 후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4.02% 하락하면서 97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위인 우르비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르비텍은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르비텍은 이 원전 해체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조합사로 지난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북한 핵실험장 폐기 기대가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7.83% 상승하면서 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훈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월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중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전문가의 추천주 투자 의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시는 YQ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은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표가 도달된 종목이 있어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5월 초에 주셨던 PSK가 뭐 계속해서 주가 올라오면서 지금 23% 수익이 났고요. 목표가 말씀하셨던 28,000원 도달이 됐습니다. 올해 내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던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 28,000원 정도 매물벽이 좀 많아서 이제 우선 저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전일부터 반도체들 분위기 상당히 좀 좋죠. 이 PSK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수급 상황들도 좋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목표가 정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 남은 뭐 이 1,000원 정도의 상승 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추가적인 매도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월 3일에 추천이 됐었는데 정말 바닥에서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사셨던 분들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종목 고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도 PSK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일 하이닉스 상승 상당히 크게 올라오면서 분위기 좋은 반도체주들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뭐 컨퍼런스 콜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 상당히 분위기 좋고, 그런 부분들의 여파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분위기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유진테크를 비롯한 다른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도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데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 랠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이 금년 2018년도 이 수급에 있어서도 투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뭐 오늘 자리 지금 뭐 4.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워낙 바닥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큰 부담 안 보여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뭐 매물벽 좀 많은 것 같은데요. 2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막스권 하단이죠.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 관심주 유진테크였고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특징주까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급등주 최원도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예, 저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강세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최근에 뭐 급등한 이후로 조정을 현재 받으면서도 박스하다는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현재 박스 하단 쪽입니다. 박스 하단 쪽에서 아주 견고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박스 상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지수, 저 코스닥 종합지수가 이런 계단파 상승적으로 지금 올라와서, 계단파 상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계단파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 쪽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관련주는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좀 드렸고, 이쪽 상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익 실현하고, 이런 박스로 계속적인 움직임이 흐름을 보일지, 이것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분봉상으로도 한 300분 정도의 차트를 보면요. 좀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여기서 역시 이 박스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사라는 개념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그 트레이딩 하는 이제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계속 그냥 쭉 치고 나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한번 닫고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갈지, 이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뭐 항상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약주나 대북주 쪽이 이제 최근 테마 쪽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북주는 이제 워낙에 변수가 셉니다. 변수가 세서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 만지기가 좀 그래서, 제약주 쪽을 조금 매집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약주도 이제 단기별로 다 다릅니다. 좀 올라가는 놈이 있고, 못 올라가는 놈이 있고, 대북주도 현재 원전 테마주는 오늘 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그 테마주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 철도주하고 아무래도 원전 테마가 오늘 대북주의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주를 그 체시스라는 이제 종목을 한번 드려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좀 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시스는 그렇게 대북주 중에서, 대장주는 아니라고 그러죠. 대장주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 정도 한번 올라왔을 때 조금 이익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박스 매매 전략이라는 개념은, 이런 걸 이제 박스 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단파 상승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계단파 상승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밑에서 어떤 그, 뭐랄까,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우로 뜨면 반드시 이제 눌름목이 생깁니다. 그 후로 또 다시 눌름목이 생기고요.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런 종목들은 한 5%나 10% 정도에서 이익하면서 한 5, 60% 이익하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매집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매집주들이 한번 올라갈 때 뜨는 겁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대북주들이 체시스는 굉장히 대장주는 아니다. 철도주라든가 아니면 뭐 원전테마라든가 아니면 자원개발 쪽에서 상당히 이제 북미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의 트러블은 있지만은 저는 이 북미회담이 원활히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북미회담일까지는 대북주를 조금 뭐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화두는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쪽이 지금 굉장히 강세고 또한 우선주 테마가 강세인데 방송상으로서는 이제 우선주를 추천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대북주도 너무 대장주를 좀 추천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지수는 지수 관련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고 네, 그다음에 개별주 매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대북주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북주도 하나만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 원전 테마라든가 아니면 또 대북의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북미담이 성사가 되면은 이제 아마 저 자원 테마 이런 종목들이 아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테마주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북한 풍계리 핵시설 폐기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시장에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라는 게 한번 노출되면 순간적인 파동이 한번 나옵니다. 이것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까이 갔을 때는 한번 살짝 한번 이익했다가 그 파동에 대해서 살짝 떨어지고 오름이 있어요. 이게 재료 노출이라고 항상 나오는데 뭐든지 이제 재료가 발표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릴 때 또 2, 3일 또 안정세를 봤다가 우선은 이제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익실현을 해가면서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 매집하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담 그 뭐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악재로 해서 대북주가 떨어졌는데도 단기적으로 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당히 재미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대북 쪽에 악재가 한번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로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기싸움을 하는데 과정에서 그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무상으로 해가지고 대북주들이 푹 떨어졌지만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시장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제 개별 테마주로 본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대북주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변수가 세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해야겠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조금 주의를 유의하면서 투자 비중은 이렇게 많지 않은 선에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전략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체시스를 눈여겨보신다라는 말씀 앞서서 하셨는데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한 건지 가격적인 분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테마주라는 것은 한꺼번에 사시면 꼭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손절을 잘하시고 또 매매가 훌륭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매수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체이스는 대장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뭐 일주일에 한 5% 정도는 또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말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시가 이하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가에서 한 3%나 4% 정도 떨어질 때 많이 좀 떨어졌구나. 그럼 양봉이 좀 나겠지라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시스는 대장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뭐 회사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이제 워낙에 바닥권이다 보니까 뭐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셔도 이제 바닥입니다. 물론 바닥 종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 저항선을 받고 있는 모습, 저항선을 받고 있으나 이 밑에는 밀집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밀집구역이기 때문에 이 밑에만 죽지 않는다면은 조금 뭐 나름대로 조금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려서 제가 이 체시스를 추천하게 된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좀 제가 급한 트레이드라는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느긋한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시가 이하에서만
반드시 시가에서만 아무래도 1350원 이상은 따라가지 마시고 1300원에서 1150원 그 사이에 이러면 충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추천주 최시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최원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